실록의 계절, 연두의 향연이 산등성이를 타고 넘는다. 저기 뭐 허옇게 뒤집어져 있대. 어디 허옇게 뒤집어? 바람이 불어서. 저 위에? 산에. 그래, 산에 저 위에 하얀 거. 이쪽에도 하얀 거 있네. 아, 저기도 있네. 아카시아가.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네. 여기 오시죠. 벌치는 부부가 사랑하는 아카시아. 흔히 그렇게 부르지만 원래 이름은 아카시 나무다. 이게 맛이 나나 근데 이럴 때? 꿀맛이 나 약간. 이거는 맛이 나. 그래, 나도 얘기만 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이런 먹었다며. 어? 약간 단맛이 나던데 조금 뭐 맛이 나던데. 좀 나는데. 조금 나는 것 같아. 약간 단맛 나네. 가지마다 하얀 꽃물이. 바람 따라 짙은 향이 코끝에 맴돌면 바야흐로 양봉철이다. 꽃을 찾아다니는 부부는 이제 양봉 3년 차다. 울퉁불퉁 오르는 지리산 자락. 해발 400m 산 중턱에 부부의 양봉장이 있다. 벌치는 부부는 아직도 벌이 무섭단다. 뭐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별로. 잘 쏘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준비 완료. 빈틈이라고는 없다. 완전 무장을 하네. 그렇죠. 네. 이게 초보라서 우리 초보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쏘이면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벌통을 살펴볼 땐 마른 쑥 연기를 뿌려 벌을 진정시킨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분봉을 안 내야 돼서 일단 왕대가 될 만한 건 다 제거하고 있어요. 왕대 화분도 많이 나왔다. 이거 여왕벌 아니야? 어디? 아닌가? 이거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어 얘는? 이거 봐, 또 들어왔다. 야, 어디? 아, 여기? 여기 열려있네. 아이고, 얘를 왜 열고 다니냐? 잠깐. 이렇게 깜빡하고 하다 보면 진짜 큰일 나요. 됐다. 다이어트는 진짜 뭘 많이 들어갔어. 여전히 허술한 초보 양봉꾼. 처음이에요. 어리버리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요. 이제 일단은 벌에 쏘이지 말자고 우선이죠. 3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에서 평범한 도시 생활을 하던 부부. 양봉도 처음에 어머니가 이제 양봉을 추천했을 때 저는 못 한다 그랬거든요. 엄마가 니네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 화수망이 하지, 니네 안 해도 돼 이랬거든요. 아, 그래 이러고 이제 그런갑다 이러고 이제 석재 아빠 올라와서 막 양봉을 배우고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엄마가 야, 생각보다 많이 힘든갑다, 안 되겠다, 니도 해라 이러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네요. 벌 알레르기 이런 게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산 위에 있는 이 양봉터도 장모님이 내주셨다. 벌을 키우고 꽃을 기다리는 삶. 자연의 시기에 맞춰 살아간다.
양봉장에서 집까지는 차로 5분 거리. 산청 생활은 처가살이로 시작했다. 숙제해놓고 먼저 하는데 도적인데 저장해. 지 갔다 와서 지 학습지 다 했다. 85 할머니부터 7살 증손주까지 4대가 함께 사는 집. 연재 엄마가. 응, 연재 엄마. 연재 엄마 때야. 응. 연재 엄마 이름이 뭐예요? 응. 연재 엄마 이름이 뭐예요? 연재 엄마 이름이. 응. 뭐더라? 연재 엄마 이름이 뭐더라? 오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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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손녀도 이름 모르는 문자네. 신랑 아이가 신랑 이름이 뭐이고? 박민철. 응? 박민철. 박민철. 모른다 이거. 박민철 몰라요? 황서방. 성서방. 황서방. 황서방. 응. 아유 내가 우찌 알끼고. 황서방 누구지? 황서방도 자꾸 안 봐. 황서방 왜 있니? 같이 사는데 뭘 자주 안 봐. 같이 사는데. 네, 황서방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 게 내가 그 안 가나. 다 까먹었어요. 머리가 고만. 어쩌고 우리 할매. 어쩌고 세월 따라서 할 수 없지. 내가 이길 수가 있나. 정정하던 할머니는 점점 기억이 흐려지고 있다. 친정 엄마를 모시며 결혼한 딸내까지 품고 사는 재순 씨. 저거 먼저 뜯은 거 쌉싸래 맛있다. 저거 너무 좋지. 저거 그런 거는 보약이 맛있다. 자르면 밑에 하얀 물이 나온다. 아 그런 거 봤어 아까. 그래. 민들레 또 없어? 민들레 여기 있네. 너는 요거는 입당기다. 이거 입당기가 맛있는 거다 아마. 이 채소 같은 거 채소 같은 거는 안 사 먹습니다. 그러고 뭐 이게 완전히 무궁해고. 예를 들어서 감자나 뭐 이런 거 고구마 이런 거 사러 갔는데 마트에 너무 비싸. 심어요. 그걸 제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엄마가 감자를 사러 왔는데 감자가 너무 비싸더라. 1kg에 얼마라더라 이러면서 너무 비싸서 이제 못 사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자를 못 먹어 이제 이럴까? 왜 못 먹어? 심으면 되지. 아 이러면서. 꽤 만족스런 자급자족 텃밭을 가졌다. 배고프대. 엄마 저거 유럽 여행 갔잖아. 친정 엄마의 치매는 3년 전 시작됐다. 그래도 그나마 뭐 예쁜 치매라서 엄마가 저렇게라도 계시는 게 저희들은 행복이에요. 항상 내가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기억력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오늘 저녁은 닭볶음탕. 그걸 넣었다고? 할머니 식사하러 오세요. 이 집엔 2대에 걸친 장서지간이 있다. 먼저 85 장모님과 60살 사위 영욱 씨가 1대. 자수 있어 장모님. 여기 뭐 장모님 밥 드시는 거 없어요? 재순 씨와 황 서방이 2대. 아, 고만하라. 왜? 고만나? 고만하라. 됐다. 요 마음 딱 되겠다. 감자 감자 좀 더 드시오. 연재 엄마. 겁나 쌈싸. 아이고. 쌈. 쌈? 두 개. 엄마 양이 좀 몇 대씩이야. 어린 손주들부터 친정 엄마까지 보기 드문 4대 가족이다. 그리고 어머니도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계속 안 좋으신 상태에서 계속 또 모시는 오니까 어머니보다는 장모님 훨씬 좋으래. 엄마 저기 가서 앉아 계셔. 언니야. 하셨어요? 아니야. 친정 엄만 말 잘 듣는 순한 아이가 됐다. 우리는 다 적응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만 적응이 힘들 거야.
저는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같이 살진 않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서 이런 가족 환경에 대해서 좀 처음엔 낯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애들한테 좀 이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고 교육적으로 어른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복닥거리긴 해도 가족의 울타리는 든든해 보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어디? 오르는 거 보이소? 너무 예쁘잖아 얘. 마음 자체가 힐링입니다. 힐링. 고사리 긁다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긁다가 뒤를 탁 돌아보면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여보 같이 가예. 아, 와 그래 혼자 가네. 같이 가. 마음까지 청량해지는 연두빛 세상. 이맘때 아침산엔 쏠쏠한 재미가 있다. 여보 이렇게 핀 거는 그냥 떼내버려. 그럼 꺾어 주면 또 올라오니까. 핀 거는 무조건 좀 떼버려. 경사가 거의 직각에 가까운 산. 성큼성큼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산을 타는 재순 씨. 손도 빠르다. 부산에 있으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좋은 산 있으면 엄마 아버지 좀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좋은 산이 있다 좋은 산이 가격도 저렴한 게 그래서 믿고 사시라고 부모님이 좋다 하면 우리도 좋은 거죠. 예? 네. 아직까지 이런 산 사가지고 후회는 안 했어요. 후회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볼 때 아, 다 악산이다, 험하다 이런 산 뭐 하락해도 못 하겠다는 그러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이 잘 때에서 보는 거고. 예. 또 혼자는 못 올라와. 애기는 뭐가 곰이라도 올라올까 싶어 겁이 났어. 이 산에서 부부는 봄엔 고사리와 엄나무 순을 따고 가을엔 생업인 감 농사를 짓는다. 원래 우리 계획이 60에 들어올 계획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돼서 이제 50에 들어갔어요. 들어오게 됐어. 내 감 오나 일할 줄도 모르고 일 안 시킨다는 약속만 있으면 내가 들어갈게. 근데 이제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10월 가면 일 안 시키고 맨날 놀고 온 것인데 그리고 막상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의 술수였고 어떻게 보면. 술수에 빠져 일꾼이 된 남편에게 산은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가 됐다. 샤카. 여기 이제 엄나무 뭐 어디? 내린 데 먼저 어디? 아 이건가요? 예, 너무. 부산에서 슈퍼마켓을 크게 했던 부부. 일만 하다 보니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 귀촌 후 9년 동안 매일 산에 올랐고 건강은 자연스레 회복됐다. 어릴 때부터 제가 엄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을 때도 이 집안에 나무가 이제 세 그루 있었어요. 조그만한 게. 그건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순나무 계속 이렇게 잎을 딱 묶어버리니까 부드러울 때 나무가 커지를 못했어요. 그건 삐삐삐 말라갖고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더 먹고 싶으니까 지리산에 올라와갖고 또 채집을 해가고 먹고
그러다가 뭐 그래도 성이 안 차기 때문에 이제 아예 심어버리자. 그래 이제 실컷 먹기 위해서. 그러니 다 못 먹어 이제. 아 그러면. 동갑내기 부부는 부산에서 25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장사를 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계시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마저 파킨슨 진단을 받았을 때 재순 씨는 삶의 결단을 내렸다. 아버님 딱 갑자기 딱 그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가게를 이렇게 조금 뭐 도와주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 왜 우리가 돈을 쫓아서 돈 때문에 에? 건강을 이렇게 해치가면서 살아야 되나. 포기하자. 포기하고 시골로 가자. 모든 시련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 잘 견뎌봤다. 결혼을 잘했다. 잘 참아왔다. 내 자신한테 내 자신이 네,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얼마 후 친정엄마에게도 치매가 찾아왔다. 그렇게 부산에 살던 딸내까지 재순 씨의 그늘 아래로 불러들였다. 4대가 함께 산 지 올해로 3년. 엄마, 고사리 거꾸로. 고사리 거꾸로? 아이고, 고사리 거꾸 왔나 그래? 고사리 거꾸 왔나? 새벽에 갔다. 억세지기 전 이맘때만 먹을 수 있다는 엄나무의 새순. 이 생선 그대로. 여기 약간 쌉쓸해한 맛이기 때문에 이 초고추장에 이렇게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정말 아침에 입맛도 돌고. 바지런한 재순 씨 덕분에 귀한 나물 반찬을 먹는다. 엄마, 그럼 뭐 이 계란을 이렇게 이렇게 이 다 드셔. 다 드시고. 됐다. 제일 말을 잘 듣는 어른. 나 비벼줄게. 빨리 먹어라. 유치원에서 연필로 있는 빵다. 어린 손주들과 똑같이 등교 준비를 한다. 어머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래 이제 잘 갔다 와. 가방 어디 봐. 아이고 신발 봐라. 이 신발이 완전히 와. 오늘 유치원 가실기라. 응. 유치원 가실기라. 아 가야지 그러면. 뭐 가야지. 안 가신다. 아 안녕하세요. 예예 예. 예, 예. 아유 딸이 다 오늘 와야 돼. 엄마 가서 잘 놀잖아. 응. 응. 유치원인데. 그 요양병원 유치원 어른 유치원 복지센터 갑니다. 제가 복지센터 어른 유치원. 잘 다녀오세요. 센터에 가 계신 동안 가족은 저마다의 일상을 꾸려간다. 벌통 60여 개. 귀한 벌들을 잃지 않으려면 수시로 벌통을 살펴봐야 한다. 이게 왕대예요. 이 나중에 뚜껑이 덮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왕벌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봉이 난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주고 해야지 분봉도 안 나고. 여기도 지금 이게 로얄 젤이 아니 이거를 여왕벌이 16일 동안 이걸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왕벌이 되는 거죠. 먹어봐봐. 말로만 듣던 로얄 젤리. 이거 안 먹었다 먹어봤잖아. 먹어봐 빨리.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이거. 뭘? 아니 뭐 몸에 해로운. 요즘에 뭐 해줄 건데가 유행이던데 상청에서. 해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맨날 뭐 붙어가면 뭐 해줄 건데 이러던데. 아 미치겠다. 돈 주고 사 먹는데 니는.
양봉이니 로얄젤리 이것도 안 먹었다는 편아. 절로 찡그려지는 맛. 아주 시큼하단다. 안 그래. 왜? 그래 그만큼 좋은 거지. 어, 삼키니까 더 맛이 상해. 여왕벌. 여왕벌이 되고 싶구나. 이 있네. 또 나왔다. 자. 여왕. 아 맞네. 이 많은 벌 무리를 이끄는 단 한 마리의 여왕벌. 우리 집에 여왕벌 있어? 있지? 우리 집에 여왕벌 있지? 있지? 누군데?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네가 여왕벌 돼야지. 신앙이 돼야지. 신앙? 아이고 배야. 엄마가 여왕벌이라고요? 아 어머니는 뭐. 엄마가 여왕벌이지. 네. 왜요? 워낙 다 잘하셔서 일도 잘하시고 여기 내려와고 장모님 하시는 거 보고 장인어른하고 하시는 거 보고 존경한다고 맞지? 내가 이제 자기 이제한테 얘기했대. 이때까지 누굴 존경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장모님 일하시는 거랑 뭐 할머니 이렇게 아프신데도 그 뭐지 전에 또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것도 다 수발하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오랫동안. 10년 넘게 했지. 그런 거 보면 진짜 존경스럽다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때맞춰 존경하는 여왕벌 납셨다. 고생이 많습니다. 좋았어. 어? 좋았어. 네 보고 싶었어. 아닌데. 그러면. 뭐가 있는데. 뭐 할 거 없는데? 할 거 있다면 또 봐야지. 아이고야 고생한다 야. 엄마 그 간식 좀 갖고 왔다. 장모님이 등장하면 바로 긴장 상태. 이제 하부는 끝났나? 네. 항상 여운 언제 피한 건데? 이거 언제 피한 건데? 황서방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여왕벌 장모님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눈에 보이면 제 성격상 요즘 해야 제가 편합니다. 제가 사위에게 힘든 양봉을 권하고 마음이 더 쓰인다는 장모님. 어째 짝사랑 같다. 황서방, 언니 나 이거 뭐 간식 먹으러 와. 아이고. 굉장히 가끔 오세요? 자주. 자주 오고 싶는데 얘. 예. 거기서 자주 오면 맨날 출근하고. 자주 오고 싶는데. 참네. 아니 한 번씩 여기 오면 이 눈에 뭐 청소할거나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하지 이렇게 하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다. 잔소리예요. 그래서 아이, 에? 얘네가 못 오게요. 그러면 너가 못 오게 했잖아. 오늘 오면 뭐 반개 샀나? 아이 장모님 옷이 몇 개 샀나? 아버지 눈치 본 게네. 왜 뭐, 왔어? 왜 왔지? 이런 식으로. 아니 오셔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오기만 뭐 도와줄 거 없나? 뭐 도와줄고 막 이렇게만 해주시면 진짜 감사한데 오시면 이렇게 둘러보고. 아이고 봉장이 이게 뭐고 이러면 치아라 치아 이러면서 청소는요. 근데 그거는 우리 그거라서 그렇게까지 하면 좀 그런 건 있지. 불편 더 오빠 입장에 나는 상관없어. 엄마 나는 뭐 엄마 딸이니까 상관없는데 석재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하더라고. 그래 근데 이제 고마운 것도 다 알죠. 근데 또 힘드실까 봐 또 오지 이제 봉장이 이제 안 오셔도 된다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오시면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면 그게 조금 또 그렇거든요. 나중에 아니 나는 그걸 황서방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황서방은 별만 키우면 돼. 저는 교수님 말씀 맞다나 별만 열심히 키우면 되는데 청소는 누가 해야 되냐.
아, 왜 그래.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 오금이가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구나. 예상을 해야 되는 기라. 나는 예쁘다. 하나도 훨씬이라. 거기 잘려 흔들지 말고. 장모님 입장에선 걱정. 황서방 편에선 잔소리. 아직까진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양봉철은 꿀벌처럼 일해야 한다. 개화 시기가 짧으니 부지런 밖엔 도리가 없다. 언니가 미리 가서 자기네들 준비한다고 5시에 출발하면 된다대. 그래, 한 35분이네. 제가 사실 조금 넘었을 거예요. 너희 경사관 마트 많이 갔으니까. 부부가 가는 곳은 지인의 양봉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 뜨는 날이다. 사람을 모시고 다니네. 아, 그래요? 저희가 정리 채밀이랑 채밀을 하면 저희 둘이서는 못해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저희 집을 도와주러 오면 그 집도 도와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푸마시처럼. 선생님 벌써 했어. 초보에겐 더없이 좋은 실습 현장이다. 채밀 작업은 분업이 확실하다. 먼저 벌집을 꺼내 벌을 탄다. 털고도 벌이 붙어 있으면 이대로 채밀로 가면 벌이 빠져 죽으니까 지금 한 마리도 더 있어야지 꿀을 많이 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도 어깨에 털어서 채밀기로 가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달군 칼로 밀랍 뚜껑을 제거하고 나면 방마다 반짝이는 꿀. 마지막으로 원심력을 이용한 채밀기에 넣는다. 저희는 아직 둘이서 절대 못해요. 경력이 안 돼서. 저도 아직 저거 밀도하는 거는 저는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 내년까지는 같이 하면서 일을 배워야 돼. 아, 부마시 기간 배우는 거네. 네, 저 많이 배워요. 언니들한테. 막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집마다 다르거든요. 드디어 꿀이 난다. 오늘은 천연 꿀을 받기 전 벌집에 있던 사양 꿀을 비워내는 정리 채밀 중. 모두들 일하느라 분주한데 꿀렁꿀렁 꿀이 역류하고 있다. 채밀기 담당이던 오김 씨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안 막혔는데. 어쩌다 일이 됐을까? 애가 참나, 아비 참나. 뭐. 자, 꿀이 넣어가고 그 반대로 이게 설치가 되는 거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올리 넣으니까 이게 꿀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가는 쪽에 물리 넣으니까 이 꿀이 넘치게 되니까. 그렇네. 그나마 일찍 발견했으니 다행인데. 실수도 이만저만 실수가 아니다. 아니 아까 봤을 때 너무 진하게 나오길래 시간이 좀 걸리겠다 싶어서 안 봤더니. 항상 다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실수가 꼭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그런 실수가 또 집집마다 다 있네요. 올해는 분명히 품밀 될 것 같아요. 아유. 아니, 이거는 바로 바꿔.
양봉 3년 차. 아직 배울 게 많다. 그날 오후 민철 씨가 새로운 꽃자리를 찾아 의령으로 가고 있다. 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꽃이 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이동 양봉철. 이상한데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멀지는 않았는데 벌써 와도 왔는데 제가 어디로 분명히 글로 길로 따라 온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을 켰지만 가도 가도 목적지는 나오지 않고. 큰일이네. 급기야 차를 후진하는데. 왜? 또 지나쳤네. 철로 가야 되는데 진주 방면으로 가야 되는데. 민철 씨 갈 길이 멀다. 민망한지 웃음이 새어나온다. 개화 시기에 맞춰 꽃을 찾아가는 길. 저기 허옇허옇한 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기 허연 게 보이죠? 저기 아카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구분은. 네, 아직 제가 꽃이 없을 때는 더더욱 구분이 잘 안 되고요. 지금에는 이제 허연 게 있으니까 저기 아카시아 같다고 생각을 지금 하긴 하는데. 양봉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이 나무도 아카시아 나무인가? 무조건 발품도 많이 팔고 경험을 쌓아야 하는 초보. 꿀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꿀을 얻을 수 있다. 이 벌이 꽃의 머리를 받고 이제 꿀 이제 오랫동안 있으면 꿀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꿀의 대략 70%를 차지한다는 아카시아 꿀. 5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양봉꾼들의 이동이 시작된다. 민철 씨도 며칠 안으로 길을 나설 참이다. 장모님의 권유로 시작한 양봉. 그냥 꿀만 뜨는 게 아니었다. 아이고, 검은 살은 참말로 벌써 말하겠다. 벌의 침과 꽃가루가 뭉쳐져 만들어진 벌 화분. 일일이 이물질을 가려내야 한다. 이거 한 3병 정도 나오겠나? 한번 해볼까? 예. 손 하나가 고마운 양봉철. 그런데 장모님하고만 있으면 황서방은 부쩍 말수가 줄어든다. 사위하고 요 앞에 같이 앉아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모자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황 서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그랬어요. 진짜? 진짜? 네? 진심이가. 아니, 황 서방은 화가 나면 밥을 안 먹고 나가자. 어? 아, 뭐 삐진 밥 안 먹지. 돌아서 1년 됐을 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해야 될 시기인데, 아니 그냥 방에 뒹굴뒹굴하고 지금 일을 할 시기인데 일도 안 하고 자꾸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이 머리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황섭한테, 황섭 왜 이러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짐 싸들고 막 부산 가라! 그랬었어요. 진짜 하가 막 머리 끝까지 오르는 거예요. 가발 한 개 내던 말은 막 주섬주섬주섬주섬 막 있는 거예요. 간다 말도 없이 꼬마 차를 막 팍 타고 막 가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 나름 공부한다고 그 전에 막 프린트든 이제 뭐 양봉에 관한 걸 프린트도 하고 메모도 하고 막 핸드폰에 좀 저장을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 핸드폰에 많아요. 이제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맨날 핸드폰만 보니까 뭐 이제 화가 나신 거죠. 이제 뭐 안 그럴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다도 아니고 안 그럴 거야. 무슨 정? 어? 무슨 정? 위원장 고원제. 고원장 뭐래? 그럼 위원장은 기뻐지는 거 같아. 황서방 가출 사건 두고두고 놀림거리다. 대가족을 이끄는 여왕벌 재순 씨. 친구들 너무 바쁘다. 이마. 어? 오늘 갔다 오케이. 아, 잘 갔다 와. 고향 산청으로 돌아온 지 9년. 살아보니까 완전히 뭐 이거는 내 세상이죠. 자연에서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태에서 하나도 안 받아. 나이 50에 감행한 귀농. 여왕벌 재순 씨는 대외 활동도 활발하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거 음료수다. 이거 그러면 아 지금 재순 씨로 말하자면 산청군 귀농 귀촌 연합회를 이끄는 회장. 자, 아이, 이거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산청으로 농촌 체험을 왔다. 많이 땄죠. 예. 땄지야. 딱이 맛있겠네. 나는 저 아이고 아이고. 딱이 맛있대. 예. 맛있어. 오시면 오늘은 산청의 홍보 여왕. 여러분들이 산청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볼거리, 뭐 즐길거리가 정말 풍부한 곳이 산청이거든요. 그리고 사이가 3년 전에 제가 사이가 지금 38살이거든요. 그 한 회사에 15년을 근무했어요. 바뀌지도 않고. 근데 제가 가감하게 그냥 그만두고 시골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이제 들어온 지 지금 3년 차. 3년 됐는데 지금 양봉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하게 오늘 많은 추억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산청에서의 9년, 재순 씨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다. 고맙습니다. 4대가 사는 큰 산림. 텃밭에 나오면 저녁 거리가 해결된다. 찌짐에는 이 방아가 들어가야 정말 맛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진짜 제 깻잎인데요. 제 맛이 안 나. 방아 이게 추어탕 전 부치는데 이게 필수예요. 필수. 황서방. 네. 어디 가는데? 뭘 저 나머지 좀 옮겨놓고 오게. 어디 간다고? 뭘 어제 남은 거 어. 갖다 놓고 오려고요. 그럼 또 저녁 같이 못 먹네. 아니 바쁜가 봐요. 아니 그래 밥을 같이 먹어야지.
회사 생활을 한 곳에서 한 뭐 15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향수방 양봉하면 일도 되지도 않고 좀 쉽다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이 없다는데 그냥 여기 와서 양봉을 한 해보라고. 그 자기도 이제 쉬운 줄 알고 쉬운 줄 알고 왔는데 아니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어려운데요. 쉬운 게 아닌데요. 다 뜯었나? 아? 다 뜯었어. 응. 가자. 여왕벌 재순 씨의 오래된 일벌 1호 영욱 씨. 양복 힘든지 모르고 불렀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아, 쟤도 그리 힘든 줄 몰랐어. 쟤도 벌통만 툭 차놓고 꿀 빼먹고 또 차놨다가 또 꿀 빼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저도 낮게 왔어요. 여기 시골에 오면 맨날 놀기만 해준다 카더만 와보니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게 꼬이 갖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하면서. 그 집에서 뭐가 있으면 또 뭐예요. 밖에 나와 움직이면 재밌는데. 그냥 밖에 나와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비록 낚여서 시작한 시골살이지만 지금은 여왕벌의 품 안에서 마음껏 행복한 일벌 되시겠다. 이 농도를 잘 맞춰야 되거든. 다 응용해서 음식은 다 응용해서 쓰는 거니까. 맞아. 그래야 그 물이 조금 더 부어야 되는 거 아니? 아니. 괜찮아? 응. 여기서 물이 나자. 야채에서 물이 나거든. 딸과 살면서 틈틈이 요리도 가르치는 재순 씨. 오늘은 방아잎 부침개다. 부침개만으론 왠지 아쉬운데. 콸콸 쏟아지는 우유 빛깔. 뭔가요? 막걸리. 막걸리. 어머니. 카테지나. 카테지. 아무나 했지 않으니까. 아이고. 치매 엄마에겐 내 집에서 새어나가는 불빛조차 걱정거리가 됐나 보다. 아니 그걸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불안해. 엄청 불안한가 봐. 막걸리 한잔 드릴까? 막걸리. 막걸리? 예. 이거 막걸리인가 봐. 아, 막걸리 사람 좋아하지. 옛날에 많이 얻었잖아. 막걸리도 좋아했지. 하나 해주실래? 조금 마셔봐. 한잔까지나 하지 말고. 조금만 드리라. 마셔봐.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고 잘 드시는데. 사이다 좀 사드릴까? 응? 사이다. 아, 됐어, 그만. 일로 할 때는 막걸리를 한잔 먹으면 뭐. 안 가면 못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가만 잡아 놓은 게냐 뭐. 툭툭 던지는 한마디에 웃는 가족들. 둘만 살 때보다 사람 사는 집 같다. 그런데 한 자리가 비었다. 아니 이거 밑에 집 어디예요? 네? 이제 우린 다 간다고. 아, 알겠어. 조심해서 하고. 아. 네. 항상은 재순이 이제 안 와서부터 내가 그러면 니는 전화를 해서 안 온다고 막 전화를 하고 그거를 간다. 그거를 간다. 내가 언제나 내 전화 아니 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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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는데 왜 어떻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안 온다고. 막걸리 샀다. 너 이제 안 왔어. 항서방 때부터 일렀으니까나. 항서방 어디 왔는데? 항서방은? 아 지금 와서는 나는
지금 벌 갖고 전에는 항수방은 와서 감을 맛있다고 했거든. 그래, 오래전이고 응. 지금은 항수방 벌 가지고 와갖고 응? 저 벌 벌 응. 키우잖아 항수방이 응. 그래갖고 저 어제에 가갖고 벌 내려놓고 좀 더 올 거라 해. 벌 그래 어령에 또 이동한다고 어령에 갔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걸 묻고 같은 대답을 하는 정다운 장모와 사위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착해라. 안녕히 주무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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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는 부모님과 할머니가 생활하고 옆에 딸린 황토방이 네 식구의 공간. 돌봐야 하는 건 꿀벌만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튼 나는 예 엄마 문제 뭐 엄마 아빠보다 빨리 시골 생활에 적응한 아이들. 그런 스타일이었나 어째야. 아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집에서 딱지 치기라는 거는 벌써 밑에 집에서 전화 오고도 남았을 일인데. 바닥이 안 좋아서. 내가 엄마 예쁘게 사치를. 사실 귀농은 부부의 계획에 없던 일이다. 주황색으로 찔러봐. 이 누구 이게? 누구야? 네 어릴 때 갓 태어났을 때다. 친구들 봐라. 올해로 결혼 11년 차. 민철 씨는 부산에서 배 엔진 부품을 만들던 기술자였고 오김 씨는 전업주부였다. 눈을 떠. 왜 이렇게 눈을 계속 쓰려고 뜨고 있어. 총각 시절 성실함 하나로 처가에 합격점을 받은 민철 씨. 결혼은 순탄했다. 하지만 외벌이 도시 생활로 조금씩 지쳐가던 때 부부는 산청으로 왔다. 저희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되게 많이 부딪혔어요.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우고 그렇다 보니까 저 역시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자꾸 이제 막 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정에 와서도 휴가 유일하게 휴가를 보내는 곳이 여름 휴가이고 그 휴가를 늘 이렇게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와서 보냈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저희랑 같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게 힘들고 하면 그냥 시골에 들어와서 이래저래 농사 지으면서 어? 너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들어왔어요. 고민하다가 또 오면 또 처가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뭐 옛말에도 또 그런 말이 있고 그러니까 처가살이 뭐 겉보리 소말이면 안 한다고 한다고 하던데 일단 뭐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장모님이 제가 장인 장모님을 하여튼 좀 존경을 했었고 결혼하기 전에도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고 이제 대단하시더라고요. 막상 그래서 이제 귀농 결심도 하게 됐죠. 장모님은 이제 양봉을 권유하셨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무거졌네 이거.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남들보다 쉽게 시작한 시골 생활.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어이, 아까부터 피곤하다 했더만. 언제 불 끄게 누워. 늦지 못할까. 빨리 신데렐라 부를 것이라. 바람이라면 빨리 자리를 잡아 독립하는 것이다. 연재 잘 자. 연재랑 그러지 말고 그냥 신데렐라 누워. 나는...
아직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나서? 응. 8시밖에 없었는데. 아이고 참네. 아빠는 5시 돼서 불매를 갔구만. 8시인데. 해가 봐라. 해가 중천에 떴다. 해가 중천에 몰라. 어? 아까 내가 온게는 뭐 빨리. 산더미 같은 대가족의 빨래. 볕 잘 드는 마당에 널기만 하면 된다. 여왕벌 재순 씨의 상쾌한 아침. 하지만 오래 가질 못한다. 담쟁아, 담쟁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어? 신발도 여기 갖다 물어놓지. 가사봉지도 여기 갖다 놓지. 그래. 양말도 여기 갖다 놓지. 니도 어지러워, 니도 어지러워. 담쟁이 녀석, 여왕벌의 잔소리를 잘도 피해 다닌다. 아는 것 같다. 뭘 아끼라고 아는 것 같다. 왜요? 왜 불러요? 좀 뭘 하려고. 야! 니 뭐 자꾸 여질래? 어? 뭘 아는 것 같다. 아니, 이거 잡초를 이따 빼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뺄 시간이 없어. 옛날에 엄마가 건강할 때는 이 잔디밭에 풀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잔디밭에. 엄마가 텃만 나면 여기 앉아서 매셨어. 근데 우리는 그리 못해. 근데 이제 엄마가 못하니까, 엄마가 못하니까 이제 봐, 잔디밭이 이제 풀밭이 됐겠어.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가 못하는 일들이 늘어간다. 이런 날이 풀백이 제일 좋은 날이다. 부부의 생업은 가을철 감농사. 봄엔 풀 베는 게 일이다. 너 많이 채우지 마라. 내 무겁다. 이거 많이 내지. 아이야! 이 마늘 아침 좀 힘들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좀 떨려야 돼. 가지런한 재순 씨는 일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왔다. 부산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장사를 하고 그 돈으로 산청의 친정 부모님께는 이 산을 사드렸다. 감나무 한 그루 없이 곶감을 만들어 팔던 친정 부모님이 땀 흘려 가꾼 산. 재순 씨 부부는 9년 전 친정 부모님이 계신 산청으로 들어왔다. 이런 같이 해야 되거든. 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여자 가고 이거는 남자 가고 그게 아닌 것 같아. 특히 저 시골 일은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좀 덜 피곤하고 또 서로 더 위해주고. 예, 그래서 이리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저만큼 뵀잖아요. 또 남편이 저만큼 덜 뵈도 되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슈퍼마켓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갑내기 부부는 줄곧 함께 삶을 일궈왔다. 많이 하셨어요, 아버님? 예. 어젯 목표 나왔어. 그 많이 뵀다. 어? 응? 당신 많이 뵀어. 풀 뵈시는 게 웬만한 남자만큼 하시는데. 잘해. 기본도 더 잘해. 기본도 잘해. 왜 잘해? 아이씨 잘하지. 남자 잘하지. 저보다 잘한다니까. 남자 잘하지. 열심히 뿌리면 해. 어차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남겨놓고 갈 테니까 모든 재산은. 물 좋더라. 밑에. 자? 밑에 물 좋아.
빨리 가보자. 가서 비가 안 내니까. 며칠 전 비가 내리더니 숲속엔 폭포가 생겼다. 아유 좋다 야. 진짜 좋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부산에 사는 동안 재순 씨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일했다. 수고한 날들을 지나 더없이 좋은 오늘을 살고 있다. 그날 오후 꽃피는 계절엔 늘 잠이 부족하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렇네요. 항상 피곤한 것 같아요. 귀촌 3년.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 장모님도 그렇고요. 장인어른도 그렇고 두 분 다 대단하세요. 하시는 거 보면. 어떤 일이든 뭐든 다 하시는 게 보면 하, 나 저는 저렇게 절대 못 하겠는데 새벽에도 일어나서 막 그 하시고. 장인어른을 찾아온 길. 올라 공장에 안 갔나? 갔다 왔어요. 또 안 가나? 네, 내일. 장인어른은 산 어디에선가 늘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이거? 이거 포구나무야. 포구버섯. 예. 재배용 나무. 참나무. 포구나무 재배하려고. 젊은 사위는 힘도 못 쓰는데. 60살 장인은 나이가 무색하다. 이거 본인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일로 들고 내려 같이 가면 되는데. 요령이라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 할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벌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꽃가 마시고 이거 하시고. 말수 좋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어딘지 닮은 장인과 사위. 처음 양봉을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이 산에다 아카시아 묘목을 심었다. 신기하네. 이게 몇 년 만이고? 3년 만이야? 2년 만이야? 3년 만인 것 같아. 1년 차 때 제가 그걸 심은 것 같아. 2년 만이지? 응. 뭐가? 이 아카시아 꽃. 제대로 된 꿀이 나려면 10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심은 보람이 있네요. 심고 이렇게 꽃이 피니까 또 뿌듯하네요. 꼴로 가서 한번 따봐라. 네? 꿀이 떨어진 거 아니야? 나중에 한번 봐야겠어. 지금 현재는 조금 뭐랄까 이 도시물이 들어가지고 아직 석달이 안 됐는데 조금 더 지나면 다 자랄 거예요. 제보다 더 자랄 거예요. 이제. 그래야죠. 아마 열심히 해야죠 이제. 하고 싶어 했고 하고 또 뭐 그렇게까지 뭐 안 부딪히고 그래 그래 하면 돼. 알겠습니다. 너무 욕심 내지 말고. 때론 시간이 답이 되는 인생. 자 오늘 업무 끝. 욕심내지 않고 길게 보며 간다. 벌통을 의령에 옮겨놓은 며칠 후
산청집에서 의룡 양봉장까지는 차로 1시간. 갈 길이 먼데. 아이고. 여기저길 뒤져봐도 빈 주머니. 자기 사모님 안에 잠겼다. 응? 차키가 안에 있어요. 큰일 났네. 이 문을 어떡하지? 청소를 해야 하고 빨리 거래 가려고 했는데. 혹시 보조 열쇠는 있지 않을까? 키가 안에 있다. 문이 잠겼다. 아, 비싼 키 없나 자기? 없더라. 어디 챙겨놨어? 여기 없나 여기 키? 이런 낭패가 없다.